스포 더불어서 여러 가지 흐름들 사실 심리적으로도 많이 흔들릴 수 있을 만한 그 시기였습니다. 그 이후에 주성욱 선수가 뭔가 추스는 장면들 오늘 경기력을 통해서 확실히 우리가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렇죠. 사실 첫 세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주성욱 선수가 확실히 좀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머릿속에 주성욱 선수의 그 포스는 이제 느낄 수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첫 경기를 보는 순간 그런 걱정들이 사라졌습니다. 변현우가 오히려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지금 표정을 보게 되면 웃음기가 싹 가셨어요. 그렇습니다. 팀 단위 매치라면 언급해 주신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미스매치가 아닌가라는 최근의 뉘앙스입니다. 하지만 주성욱 선수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클래스 그리고 인터뷰를 통해서 밝힌 바와 같이 캐스파컵 2연패를 달성하고 싶다. 두 번의 우승을 얻고 싶다라는 그 이야기가 정말 허언이 아님을 증명해냈었던 첫 번째 세트였습니다. 네, 거기다가 이제는 해외 선수들까지 들어와서 정말 왕 중에 왕을 가리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캐스파컵의 2회 우승이보다도 욕심이 날 수밖에 없겠고요. 변현우 선수가 너무 안전하게 했어요. 전차도 많이 찍고 그렇다고 해서 러쉬를 가는 것도 아니고 멀티가 빠른 것도 아닌 굉장히 좀 어정쩡하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었죠. 그렇습니다. 그 격차 결국 메워지지 않았습니다. 1세트를 주성욱이 얻어낸 가운데 준비된 두 번째 세트도 준비가 끝이 났습니다. 주성욱 선수와 변현우 선수에 이어지는 2세트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세종과학기지로 떠납니다. 자, 이어지는 2세트 만나보겠습니다. 주성욱 선수입니다. 1세트를 얻어냈습니다. 다시 한번 비상을 위한 2세트를 5시에서 준비를 합니다. 자, 이어서 11시 방향의 변현우 선수입니다. 첫 번째 일격 제대로 맞았습니다. 분명히 자신의 것을 보여주지 못했던 1세트 2회 2세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로 간에 팬들이 기대하는 게 달랐거든요. 주성욱 선수는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섰고 변현우 선수는 걱정보다는 기대가 앞섰는데 네. 첫 경기에 주성욱의 경기력은 완벽하진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자원이 많이 남고 테크트리의 부재 이런 것들이 있긴 했지만 본인의 스타일을 살려준다라는 것 자체가 그리고 그걸로 승리를 거둔다라는 것 자체가 주성욱의 클래스는 영원하다라는 게 좀 느껴졌어요. 언급하신 바와 같이 분명히 주성욱 선수가 일꾼을 관리하는 몇 개의 장면에서는 예전만큼의 그 정교함은 사실상 좀 없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세트를 얻어냈다는 것 주성욱에겐 큰 힘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오히려 변현우 선수가 상대방의 페이스라든지 자신의 페이스를 고려해서 빌드를 짤 때 이 정도는 내가 접어줘도 괜찮다 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막상 부딪혀보니까 우승자는 또 우승자거든요. 네? 충분히 올해 활약했었던 한 명의 선수였기 때문에 인정할 건 인정하고 변현우 선수도 경기를 보다도 부유하게 그리고 평소에 해왔던 대로 좀 플레이를 보여줘야 주성욱을 꺾을 수 있을 겁니다. 자신의 커리어 두 번째 웨이브를 기다린 듯한 주성욱입니다. 자, 이제 변현우 선수의 진영을 잘 살펴봤고 사신을 준비하고 있다는 장면까지 체크한 채 주성욱이 뒤로 빠집니다. 일단 딱 봤을 때 정석이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선가스로 사진을 시작한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테크가 빠르거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주성욱 선수가 조심해야 될 건 변현우의 1세트 빌드와 거의 흡사하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전차를 활용해서 그 활용도에 좋은 레벨 뽑으라고 한다면 세종과학기지가 확실히 프로스트보다 좋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주성욱 선수가 안다면 우주관문으로 먼저 시작하는 것도 절대 나쁜 판단은 아니에요. 자, 맵적인 특성을 얼마만큼 확인을 할지 변현우 선수 역시 이번엔 굉장히 신중하게 상대편의 것들을 많이 알고 가자라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과천까지 바로 써주면서 그러니까 보통 모서렉을 좀 늦게 찍고 추가적인 건물을 먼저 확보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는데 네. 상대방이 사실인 걸 알면은 확실하게 사실을 끊고 가겠다 이런 생각이죠. 굉장히 확실한 계산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을 처음에 보고 빠졌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었던 과감한 움직임 중에 하나였습니다. 정말 의미가 컸습니다. 지금 사실이 상대방이 본진 쪽을 아예 못 봤기 때문에 수정탑의 위치를 몰라요. 두 번째 심시티가 입구 쪽엔 있지만 첫 번째 수정탑이 사신을 막기 위한 심시티인지 아니면 가스 오른쪽에 지어주는 수정탑인지 모르기 때문에 네. 스캔을 쓰더라도 실수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스캔을 활용했었던 1세트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의 정보도 제대로 캐치하지 못했었던 장면이 있었는데 또 한 번의 압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성님을 굉장히 단단하게 들겠습니다. 아프게 들어가요. 네. 네,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거기다가 지뢰까지 봤기 때문에 이건 111 테크로 찌르기 빌드구나. 주성욱 선수는 여기서 무리할 필요가 전혀 없죠. 네. 빼준 다음에 상대방이 찌르기 타이밍에 맞춰서 수비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아, 방금 전에는 일꾼이 없었으면 오히려 해병이 다 먹혀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적절하게 잘 해병이 또 충원이 되지면서 수비는 깔끔하게 이루어지기는 했고요. 그렇습니다. 아, 변현우 선수가 이번엔 찌르기와 더불어서 상대편의 정보를 조금 더 얻고자 하는 준비를 해왔는데 주성욱 선수의 이번의 사도도 전반적인 움직임 자체가 굉장히 좋게 이루어지면서 그 정보 어느 정도 캐치해냈습니다. 일단 변현우 선수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것 같네요. 최근에 프로토스전을 할 때 본인이 원하는 그림이 항상 완성이 됐거든요. 의료선이 가더라도 무조건 피해를 입혔는데 네. 오늘 첫 경기부터 두 번째 경기까지는 본인이 원하는 그림이 하나도 그려지지 않고 있어요. 이 그림조차 뭔가 잘못 만들어진다면 연결된 해방선도 힘을 쓰기가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앞선 경기에서는 테크 이후에 멀티였기 때문에 추가적인 멀티가 조금 더 늦게 올라가긴 했었고 방금은 멀티 이후에 테크를 올렸기 때문에 자원력에서 밀리진 않거든요. 그럼 뭐냐? 주어진 병력을 최대한 컨트롤을 잘해주면서 일꾼 하나, 모선에 가나 확실하게 끊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뒤에 오는 해방선이 힘을 받죠. 그렇습니다. 사도 더불어서 위쪽에서 추적자가 조금 더 소환이 됐습니다. 의료선의 해병은 무조건 살아가야 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콤보거든요. 해방선까지 추가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의료선이 살아서 상대방의 시선을 분산시켜줘야만 앞마당에 들어가는 해방선이 이득을 거둬줄 수 있는 거예요. 자, 점수는 이제 6시 방향에 조금씩 얻고 있습니다. 아, 변현우 선수가 이번에서 이것들을 제대로 얻지 못했으면 좀 위험할 뻔했는데 네. 아슬아슬한 정도까지 데미지를 주고 있거든요. 자, 이것도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변현우 선수가 맞는 해병을 하나씩 태웠다가 내렸다는 컨트롤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에 밀리지 않는 컨트롤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성욱 선수. 자, 해방선 도착을 했습니다. 수호기 모드로 전환한 이후에 이쪽 역시 추적자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이쪽으로 끌어들이는 거잖아요. 네. 근데 앞마당에 추적자 3개까지 찍었기 때문에 여기서 트리플을 치수당하지 않은 채 수비를 주성욱이 할 수 있다면 첫 세트와 마찬가지로 주도권은 주성욱이 잡을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아슬아슬 뒤쪽으로 빠졌고 네, 근데 3기로는 못 붙습니다. 싸워봤자 해방선이 유리한 싸움이라서 4기 이상은 갖춰줘야 싸울 수 있는데 4기 이상이 합류되지 못하게끔 변현우 선수가 시간을 정말 잘 벌었네요. 그렇습니다. 이쪽 안쪽의 광물 지역은 근처도 가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전멸! 자, 이번에는 결국 이 해방선은 제거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 이후의 무기 변현우가 준비합니다. 해방선을 끊어줬기 때문에 주성욱 선수가 안심하고 탐사정을 찍어주고 있는데 그 상태로 바로 변현우는 3콤보까지 나왔거든요. 전차를 대동하고 다시 한번 센터 쪽으로 내려올 때 주성욱 선수는 여기서 안심하면 안 됩니다. 이걸 막고 나서 관문을 늘려줘야지 병력 찍기 전에 관문부터 늘려버리면 허무하게 경기를 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중앙지역 진출을 어느 정도까지 인지하고 있을까요? 예, 재련소를 두 개를 연달아 올려주고 있는 주성욱 선수인데요. 네, 지금 봤거든요. 다행히 삼관문은 꾸준히 또 돌려주고 있었기 때문에 병력의 숫자는 밀리지 않는데 앞서 해병에 조금은 맞았었던 추적자들도 있습니다. 컨트롤에 심혈을 기울일 때가 왔어요. 그리고 체력이 좀 많이 빠졌거든요. 변현우가 좀 더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늦게 봤어요, 변현우. 자, 6시로 빠졌던 그 일단은 의료선을 탈색하는 성공을 했습니다. 네. 이게 지금 관문을 늘리고 막는 플레이가 아니라 재련소 두 개 업그레이드에 투자를 하면서 이걸 막아준 거거든요. 변현우는 트리플을 이제 짓고 있는데 주성욱은 이걸 막는 순간 업그레이드까지 돌아가고 후반을 바라보는 그림이 변현우보다는 주성욱이 훨씬 커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 여기 연결체도 체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 적극적인 수비에 나서면서 결국 마지막 해병도 끊어줬습니다. 네. 주성욱 날이 서 있는 거죠. 주성욱 선수의 움직임. 물론 이제 이런 일꾼의 움직임은 다소 아쉬울 수는 있는데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아요. 아무래도 변현우 선수가 노렸던 그림은 자신이 먼저 자리를 잡고 상대방이 덮칠 때 컨트롤을 통해서 이득을 보자 이런 생각이었었는데 지금은 생각보다 주성욱 선수 잘 싸웠습니다. 네. 그래서 맵의 특성을 살려주는 게 조금 어땠을까 싶습니다. 오른쪽 파괴 가능한 바위 쪽을 끼고 공성전차가 자리를 잡았을 때 프로토스가 전멸이 돼 있더라도 까다롭거든요. 전멸이 쿨이 빠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고 병력을 빼준 다음에 자극제 타이밍에 내려오게 되면 주성욱 선수가 배를 불린 상태로 테크까지 올렸기 때문에 위험한 타이밍이 올 뻔했는데 네. 3번의 무리로 인해서 주성욱 선수가 첫 세트보다 훨씬 유리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 안정적인 루트보다는 아무래도 6시 연결체의 체력이 빠진 것이 더 매력적으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야, 이 부분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한 연달아 이어지는 무기가 좀 잘 통용되다 보니 변현우의 선택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 네. 그 이후의 흐름들은 좀 어렵게 작용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기본기가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죠. 자원이 남으면 수정탑을 최대한 미리미리 뚫어주면서 병력을 찍을 때 막히지 않고 폭발적으로 찍는 좀 그런 식의 움직임이 주성 선수는 필요로 해 보이고요. 어쨌거나 앞마당 옆에 있는 그 바위를 굴려놓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충분히 테란이 해방선과 지뢰라인을 동반해서 이 지역을 잡게 되었을 때 토스가 조금은 까다로울 수 있거든요. 지금은 여유 있을 때 분광기 하나 찍어서 쭉 날려주고 최대한 테란이 나오지 못하게끔 흔들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해방선도 연달아서 한번 찍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급하신 그 위험 지역은 관측선을 뛰어넘으면서 주성욱 선수도 어느 정도 시야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주성욱의 스타일이거든요. 7시 지역 쪽엔 관측선을 뛰어들 수가 없기 때문에 수정탑으로 시야 확보를 하고 센터 쪽과 오른쪽 의료선이 올 수 있는 동선에는 관측선으로 시야 확보
확보를 해두는 게 주성욱 본연의 스타일인데 지금까지는 실수가 없어요. 수정탑이 막히는 실수도 없고요. 관문도 확실하게 늘려놨기 때문에 지뢰부터 끊어줬을 때 오히려 변현우가 쫓기는 그림이 될 수 있습니다. 지뢰가 아래쪽에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깊게 들어가기는 사용 이동 좀 위험한 상황이었고요. 네, 지금도 파수기가 두 개인데 역장 네 방 쳤으면 에너지 많이 쓴 거거든요. 지뢰가 아직까지 쿨이 한 번도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사도 위주의 병력 구성이기 때문에 지금 주성욱 선수 무리하면 안 됩니다. 곧 해방선이 내려올 거고 해방선과 지뢰가 라인을 긋게 되기 전에 그 타이밍에 한번 밀어내야 돼요. 주성욱. 자, 천천히 옵니다. 지금 이쪽 지역 펜슬한데 성공을 했었고 이 지뢰 지역 바로 뒤쪽으로 후속병력들 조심해야겠죠. 이거 자신감이거든요. 상대방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 연결체를 대놓고 보여준다라는 거 무조건 맞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인데, 변현우의 해방선이 자리 잡으면 모릅니다. 네. 연결체 취소하고 병력을 지어 짜낸 상태로 오히려 분광기는 돌려서 상대방의 후속병력을 끊어주는 게 훨씬 나은 판단이 될 수 있어요. 네. 분광기가 지금 같이 있어요. 지금은 분광기는 어차피 필요가 없습니다. 이 지역에서 왜냐? 앞마당에서 소환해서 가면 되는 건데 분광기는 돌려서 시간을 벌어줘야 되는데 지금 그런 움직임이 전혀 못 나오고 있고요. 싸울 것 같은데요. 싸울. 자, 이동했죠. 지뢰! 뒤쪽 점멸했습니다. 어디로 들어갔죠? 해방선 컷했고. 그래도 분광기의 컨트롤도 진짜 좋았기 때문에 이거 지뢰 제거만 한다면 주성욱 선수가 나쁜 게 아니거든요. 아니 네. 근데 지금 인구수의 어떤 뭐랄까 기본기라고 해야 될까요? 변현우 선수가 엄청 잘 뽑아내고 있어요, 병력을. 그렇죠. 이후에 일단 지뢰는 없습니다만 나머지 병력들 다시 한번 채웠어요. 오른쪽에 있는 지뢰도 제거를 했어야만 주성욱 선수가 압도적으로 밀 수도 있는 건데 네. 지뢰가 살아있기 때문에 여기서 확실하게 밀지 못한다면 오히려 주성욱이 오른쪽에 있는 지뢰에 역대박이 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네 개의 지뢰를 일단 놔두고 뒤쪽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아예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네, 게다가 지금 사도가 다 줄어서 지금 불금이 많잖아요. 추적자 위주의 병력 구성으로 승산이 없습니다. 오! 이번에도 한방 들어갔습니다. 일단은 상당히 쉴드가 많이 깎였고 지금 이쪽 지역을 글쎄요. 저게 너무 위험해 보입니다. 지금 주성욱 네. 병력을 한번 빼야 되긴 해서 뒤로 한번 갈무리를 할 텐데 큰일 나요. 저 지뢰가 초대박을 할 수 있어요. 자, 병력들이 네. 너무 술죠. 너무 술죠. 아니 이거 빠지다가 오히려 경기 터질 수 있어요. 지뢰 있잖아요. 뒷전멸하면 지뢰가 다 터뜨릴 수 있겠는데요? 그냥 내려 탈출! 역시적자들 그대로 다 녹습니다. 지뢰! 변현우! 바로 두 번째 세트를 돌려받으면서 동점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저는 진짜 방금 경기 같은 경우는 되게 이해하기 힘든 게 트리플은 뭐 물론 토스가 당연히 빠르게 시작하는 종족이긴 하지만 눈에 보이는 병력은 거의 비슷한데 뭔가 랠리를 통해서 테란도 앞마당쪽에 집결을 시켜놓잖아요. 네. 그 보이지 않는 변현우의 병력이 굉장히 많았구나 라는 것을 느낀 게 시종일관 인구수가 30 이상이 많았어요. 원래 그런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원래 주성 선수가 좀 자원을 남기는 선수인 건 맞는데 이 정도로 벌어지진 않습니다. 근데 방금 경기는 약간 좀 이론을 빗나가게 만드는 그런 이상한 변현우 선수의 기본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었네요. 그러니까 흐름 자체는 상대편 진영 앞까지 갔을 때 주성이 뭔가 얻어내는 듯한 뉘앙스는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프로토스의 실수가 무엇인가 생각을 해봤는데 딱히 실수가 없었습니다. 트리플도 지켰고 전멸 추적자로 이득을 거뒀고 업그레이드까지 돌려주면서 관문을 늘려주는 타이밍까지 완벽했단 말이에요. 근데 변현우가 이겼다라는 건 주성욱이 항상 하는 실수, 광물을 조금씩 천가량 남겨주는 이런 부분들을 없애야만 변현우를 잡을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약간의 여유도 지금 사실상 존재해서는 안 되는 경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